그래. 오늘 우리 손녀가 예뻐가지고, 아이고, 왔어. 세배 받으세요, 아유, 할아버지. 손남이라고 이건 또.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래, 우리 영진도. 안녕하세요. 저는 선바 할아버지 증손자. 아, 증손자요? 네. 아유, 벌써 걔가 그렇게 된 거야? 오늘 이제 회사 취업하고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아유, 그래. 네. 할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여기 위에 추리닝을 입고 계시다가 이제 왔는데 준비했다면서 벗으셨는데 너무 놀라갖고 자빠질 뻔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 오시고 일단 보여드리니까. 네, 제가 뒷목을 잡았거든요. 아, 기절하셨어요? 제가 기절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제 이름은 기억나시죠? 영지. 영지. 그래, 무슨 영지? 무슨 영지? 이영지! 이영지! 아, 요 앞에 CU에 이거 명절 선물 세트 사러 갔는데 허영지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아유, 잘 키워가지고. 그래. 저 짬뽕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 시장하셔가지고. 아유, 할아버지가. 손녀 이거 왔으니까 여기 밥을 줘야지. 어머! 어떡해! 여기 짬뽕이랑 명나가 또 그. 그것도 있어 그. 어머! 마당에서 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당을 나온 남파! 어머 세상에나 이거 어떡하니. 어머머. 잘 산 거 맞아? 어머머머. 아, 내가 산 거야 이거. 그 네이버 거기다가 50대 아버지 선물이라고 치면은 네. 이거도 50개씩 나와. 저 오늘 너무 정상 바지. 아니 굳이 바지 밑까지 디테일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밑에 양말까지. 이게 멋이야 얘들아. 나 잘 나갔다고. 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그 최신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다가 여자친구 새로 사귀신 거 보고 그래, 이렇게 자극 받으셔가지고. 보면은 설악산 가는 그 기차 뒷자리 못 앉아. 그러니까 앞자리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입어야 맨 뒷자리에서 그 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어? 아유 우리 할아버지 장사 잘 안 되셔도 요즘 예민하세요.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진리. 아이고 할아버지 턱턱턱 조심. 할아버지 아. 요즘 애들 리액션. 그래. 할아버지 그럼 007이고. 아 할아버지 숨으시면 안 돼요. 부끄러우셔도 아. 숨으시면 안 돼. 이게 몸뚱이야. 최대한 깜찍하게 이게? 사랑한다. 아 그래.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들아.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효도 하고. 효도 꼭 해. 좋아하네. 아니 그 미용사가 헷갈렸어. 우리 할망구랑 나를 헷갈려가지고 잠깐 졸고 있는데 머리 이렇게 해놨다니까.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그냥 내가 거기 다 뒤집어 올려다가 그냥 참았어 그거. 내가 젊은 시절 같았으면은. 아유 장사가 잘 안 돼요. 30년 팔았는데 아직도 못 팔았어. 그러니까, 다 많이 남았어 요즘 애들이. 고도 벗고. 야 너 그 2시간 동안 치고 안 사가내지 너. 야 너지? 너 그 2시간 동안 치고 그 내가 너 그 줄 다 갈아주고 그 야 2시간 줬으면 사야지. 양심 있냐 너? 너 양심 있냐고. 저희 할아버지 맨날 전화 주문만 복주하신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잡고 계세요. 그래. 그래서 투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보이스피싱 때문에 투폰 쓰시는 거 아니고. 에이?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오셔서. 여기다 바디프렌드 놔드릴라 했는데 할아버지 여기 악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악기 다 파시면 제가 나중에 바디프렌드 하나 놔드릴게요. 아이고 그게 뭐 바디? 바디프렌드라고 그 방탄소년단 선생님들이 광고하는 거 있어. 방탄소년단 알지. 우리 할아버지 명랑아 또거는 모르는데 방탄소년단 하신답니다. 남진 나훈아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지금 코드 뽑으면 되나요? 지금 코드 뽑으면 되죠? 왜? 지금 코드 막 왜? 도망가면 되지. 아 그쵸 그쵸. 한국을 믿는 위인들이라고. 왜 그래 영재야. 나 젊어지는 것 같다. 나 갑자기 젊어지는 것 같아. 할아버지 어쩌다가 한 번은 톡 빠지게 웃는다. 나가시려면 지금 나가셔야 돼요. 30분 콘서트 똑같이 따라하시고 나가시려면 지금 나가셔. 그거 하면 그냥 노인정이 뒤집혀. 그쵸 노인정이 뒤집혀서 또 바뀌고 그거 해가지고 공짜로 파마 받은 거야. 그래서 노인정.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이고 어쩐지 그 아줌마가 평소에 심성이 그렇게 착한 아줌마인데. 한 젓갈 할래? 아니, 할아버지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어리든 적든 존댓말 하셔야 돼요. 아. 요즘 인터넷 문화 그래.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아이고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하신 젓갈 잡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맛이 좋은 아버지 카메라 여기 카메라 아, 여기 카메라 여기 굉장히 맛이 좋은 짬뽕입니다. 이 짬뽕을 먹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네, 새치가 없어졌습니다. 손녀딸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후원 들어온다 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일이래요 생일 시청자분이.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드시던 거 다 드시고 말씀하셔야죠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옵소서. 아이고.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 저번에 그 옆 동네 아 근데 진짜 할아버지 옆 동네 아주머니 만나신다고 살 빼신다고 그러셨었잖아요. 아니 여러 명 더 있나? 동네별로 있는 거야. 아이 지금 그 선생님들 보고 아니 연령대가 안 그래 여기는. 연령대가 안 그래 다 어려. 아니 알겠어. 아니 난 또 살 빼신다 그러시길래. 아니 칼국수집 갔는데 앞자리에 아유 그렇게 예쁘고 말하지 마요. 알았어. 아이 그 여러 명 있구나. 그 순이 할머 오해야 이거 오해야. 얘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 이거 혹시라도 그 미안해요 미안해. 인터넷 아니. 방송 보고 와가지고 그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신다.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그래. 그 칼국수집 주소 알거든요 저는. 그만 먹어라 영지야. 많이 먹은 것 같다.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체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그 썸 타는 거 있지. 할아버지 그걸 아셔가지고 여사친 있죠 여사친. 에이, 여사친. 에이 뭘 그런 얘기를 해. 아이 정말 주책이야 그. 영희 할머니 말고 그 순애 할머니. 순애 할머니 만날 때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그것도 순애 할머니 때문에 사신 거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자꾸 헷갈리시는구나. 나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응? 7시까지 칼국수집에 오라고 자꾸 그러는구나. 그 네가 받았니? 네.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을 해야지. 그 내 순이 할머니 그 7시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적적했는지 아니 그거? 그래서 할아버지 자 그랬잖아 이디아에 가 계시라고. 이디아 근데 이디아를 몰라갖고 할아버지가 이디아? 어디야? 그 다들 아이고 동원하시면 안 돼. 할아버지 카카오 스토리에 저격 글 올리신단 말이에요. 안 돼. 박영감 보시오. 박영감은 보시오. 할아버지 안 돼. 고정하세요. 저번에도 저격 글 올리셨다가 할아버지가 언팔 당하셔가지고 김영감이랑 최할아버지한테.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래 인생 독고다이잖아. 인생 그 가족들이랑 그 손주들만. 근데 가족들도 언팔하고 할아버지 지금 찾아오는 증손자 저밖에 없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저 할아버지 낙원상 가시기 전에 기가 선생님 하셨거든요. 양강중학교 3학년 2반 수실려셨네. 근데 자기 도덕쌤 되고 싶으셨다고 맨날 철학에 할아버지 얘기 아니에요? 그 성재중학교니? 성재중학교니? 어? 아이고 사문아. 아이고 이게 사문이를 여기서 보네. 아이고 사문이가 항상 그 나를 잘 따랐어요. 아 저번에 사문이 그 중학교 때 사문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가 그 기술 수업을 하면은 아니야 할아버지. 왜? 에어컨 끄라고 했는데 에어컨 안 끄고 계속 지우개 던진다고 나한테. 그 상훈이라는 김상훈 맞죠? 박상훈 아니고 말 잘 들었던 거는 박상훈이고. 김상훈이야 너? 야 이 너 선생님한테 그 지우개 집어 던지고 그거? 너 그러면 경찰서 가 경찰서. 아니 그 앙금이 좀 많이 남아 계셔가지고 저한테 종종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 개심하지. 박상훈이. 박상훈이 때문에 뒤통수가 아직도 얼려. 김상훈이. 아니 김상훈이. 아니 상훈아 미안하다. 상훈아. 선생님은 다 잊었다. 저희 할아버지 벨소리 테스형이에요. 그걸로 해놔야 그. 아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어? 그 너희들의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그 미용실에서 딱 머리 뽑고 있을 때 그래. 테스형 딱 울리면 그래 딱 이목 집중되면서 아,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한다. 그 순이 할머니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말해줘야 되니 그거를? 어?
뭘까요? 그놈 자식 얘기는 끊어지도 말고. 응? 저 사실 오늘 그분 만나러 온 건데. 아이 그놈 자식 그 인터넷 뭐 방송인가 뭐 트위치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얼굴 코빼기를 한 번 안 비치고 그냥. 아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다는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그 선우 씨예요? 걔 근데 똑똑하네. 그러니까. 걔 똑똑하네. 얼굴만 길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 오늘 약주 한 잔 거치실 때까지 이 텐션이시면 저 감당 못 하거든요. 지금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 나한테 선물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러니 선우 씨 어디 갔어요? 선우 불러올게. 선우 씨. 선우야. 선우야. 어머, 선우 씨. 아 영진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명란아 또 남겨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저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할아버지 감이 좋으세요? 배가 좋으세요? 나 향 맡게 할 거니?